한 입만 꺼져. 아! 야! 같이 자취한 지 8년 맞는 게 진짜 하나도 없어. 엄마 아빠 아니면 같이 살 일이 없죠. 이렇게 좋다고? 먹었으니까. 그것도 많이! 아침에 떡 못 사서 그렇거든! 야, 나 살 쪘어? 쪘네, 쪘어. 그렇게 운동하더니 대단하다. 살 좀 빼라. 너나 살 빼! 너나! 너나 살 빼! 쟤는 운동도 안 하면서 맨날 살 쪘대요. 그놈의 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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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! 헬스에 헬자만 들어도 지겨워요. 야, 안 해! 아, 미치겠다! 아, 안 했지, 올라온다고! 아, 오라 해! 아, 내 집에서 운동도 못 하냐! 올라온다고! 야, 잠깐만! 잠깐만. 야, 이거 어떡하냐?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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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먹냐? 몸에 좋은 거. 언니, 언니가 됐으면 동생한테 몸에 좋은 것도 양보하고 좀 그래야 되는 거야. 뭐야! 운동이 나쁜 건가요? 다 건강하려고 하는 건데. 운동 안 하는 제가 저희 집에서 제일 건강해요. 힙핀지 하고 엉덩이 힘으로. 야, 야, 폼을 하네. 야, 나와. 너 그거 패션 근육이야. 오늘은 좀 역사리야. 기계덩어리. 무슨 이렇게 기름 느낌? 아, 너 사이코야? 자, 소개팅이 일주일 남았습니다. 소개팅에 누가 나왔으면 좋겠습니까? 박선우입니다! 뭐야? 그래도 집에 오면 맘 편히 얘기할 사람이 있다는 거? 진짜 그 소개팅 개새끼! 내가 취업할 거 어딨어? 아니 내가 못생긴 걸 어떡해! 야! 너한테 못생겼다고 한 건 나한테 못생겼다고 한 거야! 언니 못생긴 거 맞잖아! 뭐야? 실화! 아니 맞잖아! 누가 맞아 내가! 그래도 아플 때 밥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? 에휴.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잘 맞는 게 진짜 가족 같아요. 물론 부모님 앞에서요. 아, 어, 여보세요? 어, 10분? 어, 어, 알겠어. 누구? 엄마. 왜? 10분 뒤에 도착한대. 우리 집에? 어. 서로 다른 운명과 하나 되는 힘. 3억분의 1.